지금 러시아로서는, 러시아로 말하면은 그 연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제 한반도에서 두만강을 건너가면은 러시아 거기가 연해주입니다. 연해주라고 하는데 뭐 많이들 아시고 또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러시아의 국경이 17km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두만강 하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중국은 이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간도라고 그러는 데죠.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데입니다. 옛날에 간도라고 그러던 데가 특히 그 간도 중에서도 북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도를 이제 우리 저 한반도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연변 자치주가 있는 두만강 쪽이 이제 그게 말하자면 북간도가 되고 압록강 위쪽 이쪽을 서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말 들으면은 서간도에서 뭐 어떻게 하시고 뭐 북간도에서 그런데 북간도는 지금 연변이고 서간도는 이제 압록강 건너편에 지금 그 저 요년성에 해당되는 거기가 이제 예, 서간도가 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사셨어요. 언제부터 이 이민을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1860년부터 했다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1860년이라는 게 무슨 해냐 하면은 북경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로부터 지금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양도받은 해입니다. 1860년대. 그러면 그전에는 안 갔겠느냐. 그전에도 갔었죠. 갔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었느냐 하면은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민사로 얘기하면은 뭐 홍경래 난 때 난을 피해서 간 사람이 있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산다 하는 거는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월경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경 넘어가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잡으면은 그냥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엄했죠. 국경을 넘는 데는 게 그리고 국경 뭐 별로 넘을 생각들도 안 하고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만에 우리 조선조 말기까지. 예, 말하자면, 고향을 떠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천민이나 하는 거지, 예, 보통 사람은 고향에 그냥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외국에 나가서 산다 하는 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1860년에, 예,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이제 양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받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적마다 중국 사람을 내쫓은 거예요. 중국 쪽으로 내쫓고, 그래 내쫓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방 경비대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보급을 하고, 국방 경비대는 우리를 그 마적에서 보호를 해줘요.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쪽에. 그래, 그러기도 하고, 기록이 남아요. 그때부터. 기록이 이제 남는데, 그래서 이제 1863년, 뽀시에트라고, 두만강 바로 넘으면은, 거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13호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왜 거기서 살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경비대들에게 식량을 보급을 하고, 국방경비대는 우리 농민들을 마적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서 봤더니, 거기 이제 함경도가 얼마나 땅이, 산악이 많지 않습니까? 평야가 없고. 근데 거기 넘어가면은 그냥 그 평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형제들 부르고, 자기 동네 사람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다가, 그때까지도 그냥, 그저, 1년에 그저 한 12여 호 그냥 이렇게 이사를 가다가, 1869년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년간
아주 그냥 무서운 흉년이 들어요. 가물어 가지고 그때 아주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이제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는 이제 그 무슨 뭐 도로 공사하는 데도 이제 그 저 한국 사람들 노동자로 쓰고 말이지 이러면서 여하튼 한국 사람들도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그때는 그러니까는 무슨 뭐 그 우리가 무슨 그 저 여권이 있어 가지고 뭐 비자 받아 가지고 무슨 혹은 또 무슨 뭐 이민 수속해서 가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증명도 없고 거기 가서도 증명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나라 식으로 해서 그냥 꾸역꾸역 거기서 그냥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지를 개척을 해서 개간을 해 가지고 사는데 개간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땅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거 싫으면은 다른 데 가서 개척을 또 해야 돼요. 나무 비고 말이지 뭐 잡초 하고서 이제 논밭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일을 하려면은 그냥 생판 러시아 사람의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 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제 착취를 당하는 거죠. 착취를. 근데 이런 말할 수 없이 착취를 당합니다. 중국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소작료도 내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생판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웬 놈이 처음부터 자기 땅이니까 못하게 하면 괜찮은데 농사를 짓고 이제 한 2, 3년 지나면은 웬 놈이 와가지고 내 땅이나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 안 내놓으면 뭐 소장료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신 뭐, 지주 증명서 있어? 당신 땅이라는 증명서 있어? 이런 것도 물어볼 사이도 없이 그냥 우리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9년에 여하튼 1869년에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대거 이동을 해 갑니다. 이동을 해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해주 지역에. 그 왜 그런 거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0년에 중국에서부터 땅을 뺏었는데 사람이 없어 자기네들이. 러시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 경비대만 이제 몇 군데 두고 중국 사람은 내쫓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맞아들이고 이랬는데 이 모스코바라든지 여기서 가려면은요, 그 마치 그 우리 저 미국 역사 보면은 왜 저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해. 그거보다 더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마차를 타고 그냥 수백 명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서부 개척이죠. 아니, 동부 개척이죠. 동부 개척으로 오다가 다 죽어. 오다가 다 죽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또 와요. 배를 타고선 저 아프리카 거쳐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오다가 또 다 죽어. 그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다가 1900년에 철도가 놓여집니다. 1900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러시아 사람들.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새로 오는 사람들 혹은 또 밀려난 사람들 또 위에 가서 논밭을 만들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농사를 개척을 하고 왜 이 중국 쪽은 안 갔느냐 하면은 중국은 중국의 그 지금 말하자면은 그 저 백두산 우리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쪽에 해당되죠. 이제 중국은 북쪽에 해당되는 게 북쪽 그쪽을 청태조가 발상한 지다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성스러운 대기 때문에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봉금령이라고 합니다. 봉헌다 하는 거고 금지헌다 하는 봉금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 살아요. 중국 사람도 못 들어가 삽니다. 그러니까는 성스러운 땅이 돼서 그대로 놔두고 그 청나라 왕실에서 1년에 한번 사냥을 하러 와요. 거기에. 예? 그때만 쓰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있어. 그래 러시아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래다가 큰일 나갔다 해서 봉금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게 1870년에 해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사람도 들어가도 괜찮고, 중국 사람도 막 들어가도 괜찮고,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1870년 이후에는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몰려가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이 러시아하고. 러시아 뭐냐, 그, 이제, 논밭을 개척을 하면은요, 중국 놈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그래. 이걸 우리 땅에 내놓으라고 그래. 어? 그래서 소작을 하든지 소작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라고. 그런데 중국 사람이 더 지독해. 러시아 사람보다. 러시아에서는 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귀화를 하면은 세금을,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그 대신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귀화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귀화를 하려면은 러시아 정교에 개종을 해야 돼. 신자가 돼야 돼. 러시아 정교에 개종을 하려면은, 가톨릭 혹은 비슷한다. 교리 문답을 배워야 돼. 교리 문답을 배우려면은 러시아 말을 배워야 돼. 그래, 언제 러시아 말을 배워서, 교리 문답을 배워서, 세례를 받고,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그 한국에서도 그 농사를 짓는 말이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문들이 가서 러시아 말 배가지고 언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작인이 되든지 그냥 막 다른 데 가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작료만 내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러고도 이제 소작료도 내고, 중국에서는 거기다가 뭐가 들어오냐, 인두세, 머리수, 대로 하고, 창문세, 창문이 있는 대로 세금을, 창문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문지방세, 문지방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기 방 문지방이에요, 그게. 문지방세, 연기세, 연기 피운다고 연기세. 뭐 이런 것까지 다 받아내요. 그러고서는 지주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돼, 소작인 모양. 이게 중국군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조금 이제 이 중국하고 다른 게, 자기 아이를 학교 안 보내는 세금을 내야 돼. 안 보내면. 학교 보내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학교 안 보내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중국으로 갔건 러시아에 갔건 굉장히들 고생들을 합니다. 고생들을. 그래도 뭐 한반도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이제 양쪽이 이제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1800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독립투사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응? 예, 일찌감치 그냥 한국에서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 그쪽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들이 뭔 거니? 교육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의전 소숙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이제 제일 먼저 지어진 학교라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집은 서당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방 있는 한 네 칸짜리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신식교육을 가리킵니다. 신식교육. 그래서, 말하자면 수학, 산술,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무슨 뭐, 한국의 역사. 제일 강조하는 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한국의 어를 가져야 된다.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살지만은 한국의 어를 가져야 된다 해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전소숙은 질문처럼 만들어졌다가 거기에 이제 이상설 선생님이 질문처럼 만드셨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만 이제 고종 황제 지령을 받으시고서는 이제 하구에 갔다가 온 거를 일본 놈이 알고 그냥 학교를 그냥 막 폐교해 버려요. 그 당장 그냥 막 그 자리에서 폐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전소숙을 폐교했다라고 해서 공부가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없어지니까 막 도처에서 막 일어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뜻 있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도 가리키고, 응? 자기 집에서도 가리고 어떻게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정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주 그 독립운동의 첫 단계가 교육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1900년 넘어서면서 아주 우리나라 상황이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이런 이후에는 그냥 막 이제 대거 그냥 막 북쪽으로들 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그냥 독립투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05년 이제 그러니까 농민들은 올라가는 거 혹은 이제 별도로 이제 우국지사들이 이제 넘어가셔가지고선 같이 이제 농사도 지시고 교육도 시키고 뭐 이시영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제 그저 학교 군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본을 어떻게든지 격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1910년 우리 한일합방 당하면서 우국지사들이 많이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물결이 1919년이 마지막 물결이 올라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3.1 운동, 한반도에서 3.1 운동을 일으켰다가 뜻을 못 이루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젊으신 분들이 대거 이제 그 연해주, 만주 이쪽으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막 무력으로 그냥 막 무장투쟁을 하시죠. 무장투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그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라고 해서 아주 우리 한국이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산리 전투가 1920년대 일어납니다. 그래 1919년 올라간 부대들이 있는데 그때 한 부대가 어느 정도가 됐었느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한 100여 개 어떤 분은 또 한 200여 개 된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독립운동사를 정돈 하시는 분들이 잘 정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그 얘기들을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 들었더니 이게 말이 의병이지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완전히 거짓대들이야 거짓대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좌진 장군이 어디 있다 하면 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양반 이제 하고서 이제 같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라는 게 어디에 일본 부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습격을 하는 거예요. 밤에 뭐 이런데 그냥 습격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식량이고 무기고 그냥 빨리 뺏어가지고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느냐. 정처 없이 가는 거야, 정처 없이. 산으로 그냥 막 도망가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내가 김자준 장군 따라가가지고 어느 동네를 쳐들어갔어. 가지고 뺏어 나오다가 놓쳤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뭐 홍범도 장군이 어디 있다. 하면 이제 와, 그쪽으로 가는 거라. 무슨 뭐 홍범도 장군이 뭐 몇 개 뭐 중대를 거느리고 말이지 뭐 청산리 전투에서 뭐 정돈을 잘해가지고 싸웠다. 싸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병들이 많으냐, 의병 부대가 많으냐 하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김자진 장군 따라갔다가 내가 우물우물하다가 길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어디 이제 소문이 나기를. 뭐 이범석 장군이 뭐 어디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따라가는 거라. 그러다가 뭐 또 누구 어느 장군이 뭐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고 이래서 뭐 한 뭐 20명도 모이고 말이지 뭐 한 100여 명도 모이고 그래 가지고 막 치고 말이지 뭐 따라가다 놓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래서 그 부대라는 게 정규적인 게 아닌 게 돼서 이제 그렇게 고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예?
이제 밥 먹으라고 이제 주먹밥을 해주면 그거 먹고 이제 옷이 한 남루하니까는 그냥 입으라고 주면 그게 군복이고 일본놈 부대에 만나가지고 그냥 쳐들어가서 총을 뺐으면 그게 무장 그 보급이고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말이 좋아서 의병대가 있고 의병대장이 누구고 말이지 그러지 실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으로 비참했었다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막 일본은 어디 있다 그러면 가서 치고 그냥 빨리 도망가가지고 그래 이 양반들 자는 데는 야영이라 야영 그냥 나무 밑에서 말이지 응? 그냥 막 이렇게 나무 이파리 그냥 호성 그러고 잠들 자고 말이지 뭐 굶기를 그냥 뭐 밥 먹듯 하고 어? 무슨 산에 가서 이제 산나물 캐 먹고 말이지 뭐 한국 동네에 들어가면 이제 밥 얻어 먹고 말이지 이러고서는 이제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우리는 참 복된 중에 복되다.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응?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척을 하면서도 어? 무슨 뭐 탈영을 하고 말이지 뭐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병 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고요. 그게 이제 1900 아까 말씀드렸는데 20년이 절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대부분 우리가 져요. 사실은 그 게임이 됩니까? 아 저놈들은 이제 완전히 훈련 받은 놈들. 아무리 우리가 저거 흔들어도 훈련 하나 안 받고 말이야 총 쏘는 법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떠닥거리고 그 게임이 됩니까 요즘 말로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쫓겨 다니고 어? 저놈들은 정보 없습니까 어느 부대가 언제 몇 명 놈이 와서 치고 어디로 갔다 그럼 이런 놈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산으로 그냥 풍지박산해서 도망가고 말이지. 그래서 싸움에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아주 역사에 남을 대전투다. 봉오동 전투 그렇습니다. 특히 청산리 전투는 아주 대단한 전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청산리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백두산 그 줄거리예요. 백두산 줄거리 계곡이 많습니다. 여러 계곡이 있는데. 청산리가 있는 계곡입니다. 아주 긴 계곡이에요. 거기에 마을이 무슨 뭐 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큰 이제 골짜기 이렇게 저 길쭉한 골짜기인데 일본 놈이 여기를 막고 우리 의병들을 요로 몰아넣어서 여기를 막고 요 놈들을 이제 도간에 친 뒤다 쥐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히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일본 놈이 유도를 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일본 놈이 일개 여단이 그냥 막 이제 양쪽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막고서 이쪽을 몰고 이쪽을 딱 막고 이제 친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거기를 이제 우리 뭐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다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세요. 이범석 장군 그때 이제 김자진 장군 부대가 들어가고 제일 유명한 게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거기서 지휘를 하십니다.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하고 이범석 장군이 그때는 육군 사관학교, 군관학교 교장 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관학교 생도 200명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는데 이 홍범도 장군이 작전을 잘 쓰세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사람이 있을 법같이 않은 아주 그냥 절벽 같은데 숨어가지고 말이 지내가는 놈들 막들이 쏘고 말이지. 또 이제 뭐 일본은 유도를 하고 이제 퇴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언덕이 있어. 유도라고 퇴각을 했는데 일본 놈들끼리 짬이 붙은 거야. 자기네들끼리 모르고 막 서로 쏘고 말이지. 그러니까 총도 네 거 내 것도 없어. 그냥 우리 그냥 일본 놈 거 그냥 주워가지고 쏘고 말이지. 뭐 그냥 다 쏘면 막 도망가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일주일을 싸웁니다. 일주일 싸웠는데 거기서 일본 그 일개 여단이 그냥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여단장까지 죽어요. 완전히 소멸을 해.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몇백 명 죽어요. 우리도. 근데 거기는 뭐 우리 한 일본 사람들이 한 10배쯤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도 많이 죽었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청산리 우리가 대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저 항일 그 저 저거에서 아주 유명한 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1920년이에요. 근데 21년에 자유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참 그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장 비참한 사건의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연해주에서 싸웠던 우리 부대든 연변 중국에서 싸웠던 부대든 우리 하나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자. 말하자면 정비를 하자. 우리도 군인답게 한번 정비를 하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모든 중국하고 러시아에 싸웠던 모든 그 의병들이 다 집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이제 가결을 했느냐 하면은 그 적어도 장교는 그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이제 장교로 쓰자. 우리도 그냥 오합지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식으로 훈련 받은 사람을 대장으로 부대장으로 하고 그리고 일정한 훈련을 우리도 좀 받자. 아주 기초 훈련이라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을 해서 작전을 하더라도 서로 연결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러시아가요, 뭐 요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신한전 사건도 그렇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중국보다. 근데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본 놈이 이제 노일 전쟁에 이겼거든요. 이긴 다음에 계속해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거라. 너희 나라에서 너희 나라 땅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너희가 우리를 반대해서 일으킨 거라고 우린 간주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게 러시아를.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항의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우리 만일 우리가 다치게 되면 너희들이 배상을 해라. 는 식으로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보고 뭐라는 거니 너희 의용 조선 의용군들 다 모아가지고 이놈들 다 없애버려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시 사건을 보는 러시아 눈하고 우리 한국 의용군들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모인 거야 거기에. 거기 러시아 땅이에요 거기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정돈을 하고 앞으로는 정식 훈련도 받고 이래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거기를. 의병 여러 지역의 의병들이. 근데 러시아가 딱 포위를 했는 게 러시아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무장 해제를 해라 이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너희들이 우리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벌써 낌새가 이게 달라. 우리 보고 무장 해제를 하라고 총 다 놓고 여기 다 내놓으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이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이제 의병 중에 이제 조금 갈등이 있는 의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부대라는 게 이게 이제 그래도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부대들이 있었어. 우리 한국 부대인데. 이 친구들은 러시아가 허리는 대로 이제 무장을 놓고 나가는 거라. 그랬더니 사할린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 다른 부대가 이 새끼들 말이야 뭐 이따운 놈들이냐고 그 놈을 막 쏴버린 거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니들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거길 쏘니까는 러시아가 뭐 예타 이제 기회가 잘 됐다고 그냥 막 사격을 해버린 게 의병들을. 거기서 수천 명이 죽어요. 쌈 한 번 못 하고 수천 명이 죽어. 아주 풍지박산이 돼버려 거기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사건에서 도망을 가가지고선 근데 다시는 이제 총 안 잡았다 이 양반이. 그러고서는 그냥 나와버려요. 네, 여하튼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20년 청산리 전투 때 그때 우리가 아주 우리가 아주 크게 이겼다고 아주 뭐 역사에 남는 그런 대첩을 우리가 일으켰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 근데 그 군인을 보복을 하면 괜찮아. 그 무슨 의용군 따라가가지고 보복하면 괜찮아. 이거 아무 죄 없는 한국 농민들,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사는 동네 와서 그냥 불 지르고 막, 약탈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수천 명이 죽어요. 양민들이. 일본 놈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 보복이라고 우리는 해가지고 아주 크게 피해를 봅니다. 그때 그 같은 해에요. 러시아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에서 저 그러니까는 러시아 제일 저 서북쪽 그 저 센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저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멘슈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겨울에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납니다. 혁명이. 그래서 멘슈비키 혁명을 백군 혁명이라고 그러고 볼시비키 혁명을 적군 혁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볼시비키를 지지하는 사람 나중에 멘슈비키를 지지하는 백군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시비키를 혁명, 볼시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이제 그 홍군, 빨간 홍군이라는 게 있고 이게 근데 저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그 여파가 이제 전 러시아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 지금 블라디보스톡 이 연해주는 말하자면 러시아의 동남부고 혁명이 일어난 데는 서북부 제일 끝이고 여기는 제일 끝이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여파가 몇 달 만에 여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소위 말해서 구황제군들이 무장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막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이제 멘슈비키 들어왔죠. 볼시비키 들어왔죠. 제일 처음 온 러시아 황제 군대 해산당한 황제 군대가 그냥 군복 입고 이리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막 오합지종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저쪽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라. 그 틈을 타서 4개국이 간섭을 합니다. 네 나라가. 미국, 영국, 불란서, 그리고 일본. 이 네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지금 연해주 하바롭스크 있는 이 일대를 통치를 해버려요. 이거를 러시아 역사에서는 시베리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시베리아 전쟁. 그래서 이 들어와 왔는데 미국, 영국, 불란서는 다음 해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안 가는 게예요. 이게 거기서 그냥 막 몇 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항일 투쟁을 한 거라. 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같이 항일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군대가 있는 그 항구를 습격을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 같이 습격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큰 도시를 다 쳐버립니다. 막 습격을 해서 막 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신한촌 습격을 해요. 신한촌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블라디보스톡 지금 시내에 조금 북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왕십리쯤 되는 데 있어. 우리 한국 사람 그 동네.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여기 이제 저 노동도 오고 장사도 오고 뭐 농산물 갖다 팔기도 하고 여기저기 살았었다고요. 그랬는데 호열 비용이 도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살아라 하고서는 몰아준대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산을 하나 넘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항구 있는 그 뒷산을 넘어서 조금 떨어진데 이제 한국 사람들만 따로 살아라 하고 준 데가 거기에 신한촌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지금 LA의 한인타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 그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신한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니들끼리 그냥 살으라, 여기서 살으라고. 거리가 두 개, 거리, 큰 거리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종로하고 이제 을지로 그런 정도에, 그렇게 저 큰일 났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그, 두 거리. 예, 그러고서 이제 그때 한 뭐, 한 5, 600호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일제시대까지,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해외에 집결돼서 살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LA에는, 여러분들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대는 아닙니다. 거기는. 장사들을 하는 데죠. 근데 이 신안촌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일 많이 집결해서 산다 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질문 처음에 이제 그 구한말 때 그 신안초에 몰려 살던 사람들이 고종 황제께 이제 서신을 보내 가지고 고종 황제께서 반천을 아관 반천 오시든지 반천 오시라 이제 요즘 말로 해서 망명을 오시라. 연해주로 오셔서 망명을 하셔라. 이제 이런 제의도 드렸고, 13도 의군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거기서. 13도 의군이라는 걸 조직을 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왜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이 우리 혁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모두 바로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종께서도 이쪽으로 54호고 말이지 거기에 신문사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건 물론이고 아주 유명한 거는요. 이 우리 그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이민 간 이제 사탕수 수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승만 박사한테 드리면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독립운동하라고 이제 상회라든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해주 어디에 있건 중국의 어디에 있건 그 독립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의병들이 신한촌 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와야 총을 살 수가 있어요. 실탄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만일 이 연해주의 신한촌이 없었던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이 없었던들 우리 독립운동을 못했을 거다라는 소문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독립운동의 아주 중심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저 3.1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1910년에 합방을 당했을 때 합방 무효 선언을 하고 막 그 저 일본 그 저거한테 막 대항을 하고 이러는 거 이게 신안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1절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는 그 독립운동 그 우리 독립선언을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불어로 번역을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영사관들이 많았어요. 외국의 영사관들이. 그래서 거기다 다 돌리고 막 길에 나가서 막 항의 운동을 하고 막 일본 영사관 막 쳐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 사람은 경찰한테 뭐 잡혀가지고 이제 해산당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모든 운동의 중심지가 그 신안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본 그 군대를 우리가 습격을 했다 해서 그거에 대해 이제 보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복이 들어와가지고 신안촌 사건이라는 게 1920년 4월 4일입니다. 죽을 사자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쑥밭을 만들어버려요.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길에서 가는 건 막 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가택수색해서 막 잡아가지고 막 수천 명을 잡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쑥밭 학교 뭐 교회 이런 거 다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우리 그 이민사 중에 몇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5대 비극이라고 그러는데 5대 비극의 하나가 이 신안촌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크게 우리가 당했죠. 그다음에 그러고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물러간 다음에 이제 뭐 회복이 되긴 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이럽니다. 그건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양반이 나중에 고려 공산당을 만드세요. 러시아식을 모방을 해서 고려 공산당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그 양반 연구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분은 별로 취급을 안 했다가 한 5년 전인가 이동휘 책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래 여하튼 그 거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동휘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한 데가 이제 그 신안촌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신안촌 사건을 우리가 당하고 난 다음에 1922년에 2년 후에 일본 군대가 그 시베리아에서 철수해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일대 그 신안 그저 연해주 쪽으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러시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집단 농장을 합니다. 집단 농장.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전쟁 끝난 1922년 이후에 러시아가 하는 거는 집단 농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본가 막 또는 대지주 이런 사람을 그냥 막 몰아내는 이 부호 청산이라는 걸 해요. 부호들을 다 청산해버리는. 그때 한국 사람도 또 이제 많이 당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부자냐? 그건 아니죠. 갈 때 맨 주먹으로 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워낙 부지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땅도 장만을 하고 말이 좀 괜찮게 살았는데 하여튼 22년 이후에 그 땅도 다 뺏기고 그냥 막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평화를, 그러니까 집단 농장화를 하면서 이제 평화를 되찾았는데, 193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일본이 중국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1937년. 이건 우리 이민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민사에서. 일본이 중국을 치기 시작을 하니까는 스탈린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 거니, 지금 구라파에서는 독일이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2차 대전 준비를 다 한 거야, 독일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몰라. 그런데 일본이 지금 중국을 치기 시작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반드시 러시아를 칠 거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언젠지는 모르겠어. 근데 전쟁이 한번 붙을 게다.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냐. 일본 놈들이 연해주로 쳐들어올 게다. 왜 그런 거니? 과거에 그 연해주를 아까 말씀드린 시베리아 전쟁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점령했던 경험이 있어. 일본 놈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요쪽으로 올라올 게다. 그러면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 편을 들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뭐냐. 이 구라파에는요, 황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화론. 그게 가끔 가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습니다. 특히 독일이 러시아의 군대를 분산시킬 때 많이 써먹어요. 1차 대전 때도 써먹었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써먹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꼭 써먹어요. 러시아 보고 하는 소리가, 야, 너하고 나는 신둥이야. 무서운 놈은 노란 놈이야, 노란 놈. 자꾸 나한테 대포되지 마. 아, 너하고 나 왜 싸워야 무슨 사촌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포를 대? 포는 저쪽 노란 놈한테 대. 그래서 러시아의 그 병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황화론입니다. 그게 1차 대전 때 윌헬름 1세도 그걸 써먹었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걸 써먹습니다. 스탈린한테 야 내가 무슨 무장을 조금 했어.
근데 니나 내나 우리 노란 놈이 무섭지. 우리 백인들끼리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래, 아이, 저쪽에다 자꾸 돌려, 저쪽에. 응?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탈린도 한국 사람이 일본한테 맥혀가지고 독립운동 한다는 건 알아. 오케이. 그런데 백인하고 황인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노란 놈들끼리 모여. 뭉쳐. 응? 그러니까 이게 한국 놈들 무슨 뭐 연해주에서 항일 운동을 나오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움 붙어봐. 전부 일본 놈 편들지. 그래서 이걸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18만 명이 살아. 그때. 18명이라는 건 지금의 18만 명하고 달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응? 거기에 18만 명이라는 건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거를 중앙아시아에다 갖다 버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937년에 우리가 강제이동을 당합니다. 강제이동을 당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비참했느냐 하면은 그때 한국 사람들 중에 그 18만 명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놈은 무조건 죽이는 게야. 무조건 죽이. 2,500명이 그냥 죽어. 어? 죄목이 뭐냐? 간첩이야. 간첩죄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부대가 있었어요. 한국 부대가 하나 있는데 쫄병들은 전부 집으로 가. 장교는 사형이야. 아무 이유 없어. 요게 지도자 노릇을 헐르면 다 죽여버리는 게. 2,500명을 죽여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저 조명희라는 분도 그때 돌아가시고. 어? 그리고 조명이 따님이 사셔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그, 저, 말하자면 이제 KGB, 그, 저, 장화 소리가 달렸대요, 구두. 차닥차닥차닥.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게 오더래. 그러더니, 지네가 하는가 보다 하는데 자기 집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그 조명이 선생님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KGB 가자. 그러니까는. 아, 내가 누군데? 나는 프레타리아 작가야. 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가냐고 그래서 무조건 와라고 말해. 그래서 아, 이제 집안 식구들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나를 KGB에서 잡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내일쯤이면은 어? 뭐 서류 심사하고 이러고선 내가 이제 풀려 나올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가셨는데 돌아가신 거야. 가서 안 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 간첩죄야. 그렇게 당하시고 아주 유명한 거는, 그때, 그, 공산당, 아주 간부로서, 아주 젊은 청년인데, 그 리더십이 아주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말하자면, 그때는 레닌을 방문하는 게, 그, 마치 그, 이, 그, 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레닝 한번 보고 오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때 한국 대표가 한 10명쯤 갑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갔던, 아나토리 김이라는 사람이, 이유가 없어. 똑똑해서. 거기 갔다 온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해. 그렇게 해서 2,500명을 죽인 다음에, 가을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하여튼 이제, 당신네들 이제 이동, 어디 가지 말아라. 혹서는 긴 데는 한 일주일 전에 와서 통지한데 있고, 한 3일 전, 혹은 한 이틀 전에 와서 통지를 해요. 그러고서 증명을 다 뺏어가.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획된 날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라는 거예요. 기차에 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저, 가축을 싣는 그 화물선이에요. 가축을 싣는 화물선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화물차가 보통 문이 두 개지요. 그거보다 작지요. 그래가지고 문이 하나고, 가축 싣는 거의 특징은 그렇게 작은 거에다가 이 벽이 이 널판지로 이렇게 숭성숭성 했지 이게 벽이 없어요. 왜 그러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양쪽에다 선반을 맵니다. 선반을 매서 위 한 세대, 아래 한 세대. 그러니까 네 세대가 한 차를 타는 거라. 예? 뭐 식구가 말이지 뭐 열 식구든 뭐 다섯 식구든 상관없어. 하여튼 그 위에 올라가 타든지 아래. 예, 그렇고 지푸라기 깔아준 게 그게 전부예요. 어, 그러고서 이제 차가 떠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달을 가요. 그래 가는 동안에 거기 뭐 물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그냥 막 그 가축 그 오물 냄새는 나고 말이지 뭐 그게 안 나더라도 사람이 세수를 합니까? 제대로 어? 목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거기서 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사람 냄새, 그냥 오물 냄새 뭐 그냥 막 그런 데다가 그냥 막 급하면은 거기서 누울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자동 기차가 가서 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지고 제일 급한 게 있어. 응? 우선 용변을 봐야 돼. 그리고 뭐 시아버지 있으니까 뭐 돌아서서 앉는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막 쫙 앉아서 그냥 막 그 똥오줌을 누고 나니까는 하여튼 차가 선 데는 그냥 똥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역에다가 세우질 못해. 역에다 세우면 그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저 들판에다가 세워. 응? 그러면 빨리 내려서 용변을 보고 무슨 이 나무 잎이라든지 뭐 무슨 풀이라든지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얼음 빨리 그 9월이에요. 9월이면 저기 굉장히 춥습니다. 시베리아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냄비에다가 그냥 불을 끓여가지고 그거 하다가 삑 소리가 나면 무조건 타야 돼. 거기 기차 놓치면 그냥 영원히 그건 못 사는 데라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나이 어린 사람,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어린 아이들 많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뚫뚫뚫뚫 훈옷으로 말아가지고 이제 차 밖에다 대고 이제 신호를 헌댑니다. 그러면 저 차에서 이제 흰 조거리 이렇게 이제 흰, 흔 거 휘두르는 거 보고 차를 세우면은 그걸 내려가지고선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얼음 이렇게 제끼고 놓고서 그냥 얼음으로 덮는 거냐. 응? 그게 어딘지, 그 땅이 어딘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걸 묻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하차해서 내린 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내렸어요. 거기 반사막지대라.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복판입니다, 거기가. 응? 그러니까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복판이라는 데에는 우선 강우량이 적어요. 비가 별로 안 와.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안 되는 건데 이제 풀이 요만큼 자라면 양떼가 먹고 지내가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다가 이 대륙성 기후라는 거는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춥고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춥고 그게 대륙성 기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하차해서 이제 내렸더니 그냥 가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 재주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두더지 뭐냐,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강을 찾아가죠. 강. 운하를 파서 논을 만들었어. 논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간 쌀을 심었어요. 쌀이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에 왜, 곡창지대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가 하고 기후가 비슷해요. 이 태양열이 그냥 강해.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농사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하를 파서 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다가 그냥 햇빛이 좋으니까 쌀이 그렇게 잘 돼, 거기가. 그래서 이제 1년 후, 2년 후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동안에, 회복할 때까지 간, 이 극동 지역, 연해주에서 간 한국 사람들의 5분지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할머니를 제가 만나가지고 할머니 이 호적을 보니까는 아들, 딸들이 다 있어. 근데 혼자 사세요. 그래서 왜 아들, 딸들 어디가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는 따슈켄트가 산다고 그러고, 하나는 모스코바가 산다고 그러고. 근데 혼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왜,
그 아들, 딸들 따라가셔서, 어? 거기서 좀 사시지, 왜 혼자 사시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조기에 내가 지금 좀 큰 아들 놈을 내가 조기다 묻었어요. 어? 두 살 되는 놈을 묻었고, 그 다음에 백일 된 놈을 그 옆에다가 묻었어요. 내가. 나보고 어딜 가라고 그럽니까? 나는 저놈 옆에서 묻혀야 됩니다. 어? 나는 세상 없어도 여길 못 떠납니다. 그놈들을 내가 두 놈을 여기다 묻었는데 내가 어딜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바꾼다든지 뭐 기후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배탈이 나고 그러면요 뭐 약이 있어야 뭘 먹이지. 그러니까 그냥 몸이 펄펄펄펄 끓는 끌 몸이 그냥 열이 펄펄펄펄 나는 놈을 딱 그 끼어안고. 정말 우리가 듣는 식으로 이 단지 그냥 막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목이나 축지면서 어? 죽이면서 죽어라. 어? 내가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내 품에서 숨이 깔딱깔딱하는 놈을 어? 그 죽은 놈을 내가 저기다 묻었는데 날 보고 어딜 가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얼마나 그때 그저 비참했었는가 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3년 후에 회복을 해서 쌀을 짓는 그러니까 그 유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문물 교환을 하고 이래가지고 3년 만에 가서 회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러시아 우리 동포들이 한국말 잘 못하죠? 유난히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니? 아까 말씀드린 1837년에 강제 이동을 당한 다음에, 1938년, 그 다음 해에 스탈린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 명령이 뭔 거니? 우리 한국 사람은 까레스케는 적성민족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또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적성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은 이제 러시아의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시켜버려.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던 선생을 다른 말을 가르치든지 여하튼 뭐 선생지를 그만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한국말 절대 못 가르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너희들 사는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행의 자유 안 줘. 그리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너희들은 적성민족이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 너희 놈들 군대 갔다가는 나 이제 총대 까꿀놈이고 대밀탱이 모르니까 너희들 안 돼.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간다 하는 게 그 러시아 그 당시에는 아주 그래요. 아주 굴욕 중에 굴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당해요. 그렇게 당하면서 여하튼 그래서 한국말을 절대 안 해.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죽어라고 그냥 막 농사만 짓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슈켄트에 가면 김병화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병화 씨 모양 그 영웅 칭호 스탈린 훈장을 아니 레닌 훈장을 받은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김만삼 그러니까 김병화 김만삼 황만금 이런 그 몇 분이 계세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상까지 세워놓고 그 김병화 선생님이 이끄신 농장은 원래 북두칠성 농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김병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병화 농장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따슈켄트에 가면 김병화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만삼 선생님도 그렇고, 황만금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양반은 그 뽀리또젤 꼴호즈라는 걸 건설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당시 구소련이죠. 구소련 시절에 한 3만 개의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집단 농장 한 3만 개가 되는데 그 중 안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당신네 농장 중에 제일 잘 된데 어디 좀 말이 좀 모범적인데 좀 구경시켜 줘. 그러면 가라고 하는 데가 뽀리또젤 꼴호세요. 그러니까 전 러시아에서 3만 개 중에서 1등이야. 그리고 온 세상에다가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을 할 만한 꼴호즈가 한국 사람들 그 한국 농장이고 황만금 선생이 리드하시는 거기. 그러니까 황만금 선생이 저 김병화 선생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아래예요. 그래서 초기는 이제 김병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황만금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예, 요즘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1991년에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하고 이제 CIS가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말만 하고 한국말을 안 못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살면서 그 나라 말을 안 배웠어요. 왜 그런 거니? 당시 소련 시절에는 그 러시아가 국어고 소수민족 인정받은 소수민족 언어들이 있습니다. 카자흐는 카자흐 말 써. 그런데 그 국어는 아니야. 너희들 지방어, 지방 민족들 너희들끼리 쓰는 거는 쓰고 배우고 해. 고등학교까지 그냥 쓰고 배우고 해. 이렇게 인정받은 언어들이 많아요. 러시아에는, 소련에는. 그래서 이제 카자흐에서는 카자흐 말을 배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 거니? 그놈들한테 배울 게 없어. 우리가 암만 농민이고 뭐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놈들한테 배울 게 없어. 왜 그런 거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놈들이 유목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유목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목 생활을 하니까는 러시아 정부에서 유목을 그만하고 정착 생활을 해라. 하고 문화주택을 지어줬어요. 말하자면 요즘 우리들이 보는 이제 개인주택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수백 채를 지어가지고 지었다고. 그래, 거기에는 이제 그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무슨 화장실도 있고 뭐 부엌도 따로 있고 이제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집이에요. 마당도 있고. 지어주면은 거기 가서 자질 않고 자기네들 옛날 저 천막 있죠. 유르뚜. 그걸 마당에다가 피고선 거기서 자. 그놈들한테 뭘 배워요?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 화장실만 저쪽에 가서 오고, 아,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하는 놈한테 우리가 뭘 배워요? 아, 요만한, 한 칸 빵도 안 되는 그 천막에서 사는 놈들한테, 뭘 배워,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무시한 거야. 에이, 내가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러시아 말도 나보다 못하고 말이야, 니 놈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무시를 했다고. 그 놈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카자흐 말이 국어가 된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살라고 하니까는 우선 그 카자흐 대학에서 여태까지 러시아 말로 가리키던 선생 보고 갑자기 카자흐 말로 가리키려는 거야.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고 공문이 오는데 카자흐 말로 오는 거라. 그리고 카자흐 말을 못 읽으면 그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공용어가 카자흐 말이 된 거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디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이후죠. 그리고 91년 이후에 예,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한 편은 이제 연해주로 다시 옵니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데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한편은 저쪽 더 서쪽으로 가면은 그 볼가그라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 볼가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가가 아주 큰 강인데 볼가그라드라는 데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해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왔더니 그 마음대로 안 돼. 춥고 농사도 잘 안 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또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꾸역꾸역 와요. 그래서 왜 오느냐 그랬더니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그 소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준 부모들이 와요. 30대 후반 40대들이 많이 와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보시오. 그 카자흐 말은 카자흐를 한 발자국 나가면 못 쓰는 놈의 말.
그거를 국어라고 배워오는 아이들을 봤더니 앞길이 참 깜깜하다 이거야. 제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야, 그래도 러시안 말 하는 대로 가자. 응? 러시안 말은 그래도 유엔 언어고, 응? 러시아 옛날에 그 구소련이었던 지대에 가면은 그래도 러시안 말 다 하고, 과학책을 읽으려고 해도 러시안 말로 된 거가 있고, 문학작품을 읽으려고 해도 어? 러시안 말로 된 거지, 까자크 말로 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 아이고, 이 나라 가망 없다. 가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고생들을 무척 합니다. 지금들. 근데 여하튼 지금 이제 상태는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도 이제 막고, 이제 37년에 러시아에서는 강제 이동을 당하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32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만주.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 패는 이 관내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주를 해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쪽 중국으로 들어와서 관내로 들어와가지고 광복군이 돼. 한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상해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 광복군이 되고 한편은 한 일부는 만주에 그냥 남아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운동으로 해서 소위 두 패가 또 이제 생겨요. 하나는 팔로군이라는 게 팔로군. 그래 중국의 팔로군에 편입을 해가지고 동북 연군이 돼 동북 연합군이라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연합 부대로 해서 편성이 됐다 해서 소위 말해서 동북 연군이라는 게 생기고 한편은 일부는 모태똥이를 따라서 장정을 합니다. 이걸 조선의용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는 연군이 되고 하나는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김일성 장군이 이 동북연군 4개 사단이 있는데 그 1개 사단에서 작전참모를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뭐 보천보 전투에서 무슨 뭐 일본 치고서는 이제 저 러시아로 이제 튀지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장교로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분이 해방될 때까지. 그게 무슨 근무를 하느냐.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지역에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로로 번역을 해서 러시아 군대한테 주는 게 그 사람의 임무였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했고 후에 이제 러시아 장교로서 이제 근무를 했죠. 예, 그런데 그 연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신통한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 의용군, 모태똥이 따라가지고 장정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막 목숨 내걸고 모태똥 따라가지고 장정을 하는 거죠. 장정을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거기 다 되게 많이 계시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이한테 다 숙청을 당합니다. 제1차 숙청을 당하는 게 중국에서 활동하던 아주 그냥 참 기라성 같은 조선 의용군 출신들이 김일성이한테 다 당합니다. 거기에 우리들,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무정이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분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분은 연변 자치주 주장을 하신 주덕혜라는 분이 계세요. 주덕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일 중국 사람이면은 장관감입니다. 아주 그 인격도 그렇고 그런데 조선 자치주를 만들면서 조선 자치주 주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중앙 밑에 이제 성이 있죠. 각 성. 성 밑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군수격이야. 도지사가 아니라 군수격인데 그래도 이분은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우리 자치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었다라고서는 이제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초대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연변 대학도 만드시고
많은 공로를 하십니다. 공로가 아주 뭐 대단하신데, 문화혁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 처음에 재표 들어가는 게 주독회가, 재표 들어가. 죄목이 뭐냐? 대중화주의를 반대하는 지방민족주의야, 죄목이. 어? 대중화주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지방민족주의를 위한, 어? 대중화주의의 반역자 되는 게, 그게 죄목이야. 그래서 재표 들어갔어요. 그거를 줄레가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듣고, 특사를 보냅니다. 빨리 가서 그분 구해와라. 오, 어떤 분인데, 응? 그분을 가도 되니, 이게 말이 되냐. 빨리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줄레가 모셔다가, 주 선생님, 참 미안하게, 세월이 어떻게 부탁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은, 이게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북성 어느 농장에 그냥 가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계시다가 해방, 그러니까 문화혁명 끝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하북성에 보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세요. 이분이.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에 연변에서 그 국장을 지냅니다. 마치 우리 그저 여러분들 혹시 사진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김구 선생 돌아가셨을 때 모양 온 그 자치주 주민들이 나와서 그 애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요. 아주 그런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이 조선 의용군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5년이죠. 우리는 그 해방이 된 해죠. 해방이 된, 8.15 해방이 된 날인데,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10월 1일, 모태똥이가 북경에 들어갈 때까지 4년을 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태똥이하고 장제석이 싸우는 거를 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처음에 장제석이가 굉장히 유리했죠, 장제석이가. 모태똥이가, 군대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태똥이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냐, 이제 말하자면 농민. 중국 혁명의 모태는 농민이다. 그리고 농민하고 소수민족, 소외된 소수민족하고 농민이 모태똥이 혁명의 모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장제석이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죠. 미군에서 이제 많은 원조를 받고 막 하는데 아시는 거 뭐냐 이제 그 군대가 다 부패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만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는데 그때 한국 그 사람들이 그 모태똥이 위해서 많이 또 희생을 해요. 많이 죽습니다. 모태똥이 그 팔로군에 들어가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소수 민족이 산다는 게 뭐냐? 작은 나라가 산다는 게, 작은 민족이 살려면은요, 그, 다수 민족의 몇 배를 해야 돼요, 노력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혁명이 났을 때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고, 몇 배 노력을 해야 인정을 받아. 이게 소수 민족이 사는 피해이고, 소수 민족이 사는 지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요 조그만 나라에서 발발거리고 막 잘 뛰느냐. 조그만 나라를 발발거리고 뛰어야 붙어. 그렇지 않으면 저놈들한테 책임 못 당해. 이게 소수민족의 사는 지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희생을 우리가 당해요. 당하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우파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좌파 다 죽이듯이 거기서는 우파 잡아 다 죽인 거야. 우파라는 거 막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
아이들 앞에서 말 잘못하다가 이놈이 가서 무슨 뭐 경찰서 이제 무슨 뭐 어디 보안대 가서 어? 네 아빠 뭐 어저께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잡아가는 거야 그냥 어? 뭐 비판 요만큼 했다가 어? 모태똥이 비판 요만큼 했다가 그냥 막 잡아가는 거라. 그 거기도 언제 죽을는지 몰라.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소위 말해서 대약진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거니요? 가족을 없애, 가족을. 그래서 동네가 하나의 생산 단위고 소비의 단위야. 부부라는 게 없어, 부부.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자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자고, 뭐, 언제 아이 낳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오고, 그냥 나가가지고 일을 같이 오고, 그냥 표 받아가지고 와서 먹고, 어? 그래가지고 남자 단지에 추수원 되면 이제 활당 받고 이러는데, 하여튼 가족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뭐, 어? 5년 후에 영국보다도 더 성장을 한다고. 그냥 막, 어? 무슨 뭐 우린 저 새마을 운동 할 때 이제 조금 느낍니다만은 뭐, 어? 금년도 우리 목표는 쌀 무슨 뭐 만성 뭐 이걸 위해서 그냥 막 온 동네가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저 소위 말해서 이 저 공사 그 저 그 집단 농장화 이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게 문화혁명 대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사람을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그러니까는, 그, 이제, 홍위병이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이 사회를 뜯어고치는 게야. 어? 노동자가 아주 그냥 다 때려 죽이고 말이지, 뭐, 어? 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장 미고 다 때려 죽이고,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게 문화혁명. 10년. 어? 그때가 67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우리보다 낫었어요. GNP도 높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생산 우리 6.25 때처럼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고 잘 살았어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말이지 뭐 1차 계획을 해서 막 나갈 때 중국 놈들은 빠꾸를 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질 텐데 다 때려 부셨는 게.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먹물 들어가는 놈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는 공부하지 말아라. 대학문 닫았고, 어? 전부 농촌에 가서 이러고, 신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게야. 어? 이게 들고, 무슨 뭐 글이 있는 거 이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잡아 가두는 거라. 세상에 이러고 10년을 했어. 어? 그래가지고 책 다 불질러 버리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어? 무슨 뭐, 노동자가 뭐 사장 다 때려 죽이고 말이지. 이렇게 거길 10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태똥이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중국하고 한 30년 차이가 난 거는 그 덕분에 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처럼 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75, 6년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참 비참했었어요. 그 인구가 많아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굶어 죽어. 어? 참 그 진시황 이래 근세사에 보기 드문 참 무척 고생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걸 다 겪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냥 어? 그때 그냥 뭐 저 연변대학 다 문 닫아버리고 어? 그리고 한국말도 못 배교하고 이거 민족주의야. 민족 소수 민족주의 대중화주의에 반대하는 놈들이야. 이게 죄야. 이게 죄. 예? 그러니 그 사람이 살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 우리 종포들이 북한을 많이 갑니다. 예? 지금 북한이 못 사니까는 우리 저 탈북자라고 해서 지금 중국으로 많이 가지요. 자기네들은 탈북자란 말 안 해. 중국이 힘들었을 때 북한으로 가고 북한이 힘들었을 때 중국에 오는데 왜 너희들이 무슨 뭐 탈북자니 있다 소리하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제 이런 얘기에 저 사람들 얘기는. 근데 여하튼 문화혁명 때 많은 사람이 북한을 들어갑니다. 북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호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서는 이제 다시들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등소평이가 이제 실권을 잡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나니까는 지금 꼴이 어떤 거니요? 우리가 60년대 그 말하자면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았어. 우리 한국에 사는 중국 사람, 어? 화교나 우리나 오히려 화교들이 더 잘 살았어. 단단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은행에서 저 돈도 빌려줘. 그런데 중국 화교들은 못 빌려, 안 빌려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지는 거라 자꾸. 우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래 격차가 점점 심해지니까는 중국 화교들이 대만으로 갔다든지 또 우리 동포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화교가 3분지 1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서는 까꿀로 일어나는 게야. 중국은 그냥 막 쫙쫙쫙쫙 올라가는데 우리 조선족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중앙에서 너무 멀어. 중앙, 중앙에서 안 보여. 성급이면 좀 모르겠어. 성급이면은. 이거는 군급이야, 군급. 그러니까 성이 중요하지 군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너머 변방이라. 백두산 저 구석에 있어. 이 바닷가에 있으면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지리적으로 불리하고 중앙에서 너무 멀리 안 보이는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는 근대화의 낙오가 되는 게야. 우리 조선족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조선족의 우리 한 이제 그 소수민족의 이제 특징이 하나인데 한국이 이제 문이 털어 문 한국이 이제 갈 수 있다. 아, 잘 사는 조국이 있어. 아, 여기 와서 돈 벌어야지. 우리가 이 6.25 끝나고 나서 아무리 못 살았어도 미국 가서 하루 벌어서 우리 한 달 생활비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니 한국에 와서 자기 조국이야 이게 여기 와서 하루 노동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와. 안 오는 놈이 바보지. 아 이걸 왜 안 와요? 어? 와서 1년만 고생하면 내가 얼마를 돈을 버는데 하루 벌어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안 오는 놈이 어디 있어. 그건 바보지. 그러니까 뭐 한국 올라고 그냥 머리 악을 싸매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막 사기도 당하고 말이지 뭐 그냥 막 밀선 타고 오다가 그냥 막 물에 빠져 죽는 별놈들이 다 있다고. 그래도 와가지고 20만 명이 불법 체류자라 여기. 예? 조국이라고 왔더니 불법 체류자라고 그냥 막 뭐 3개월 비자가 됐다고 해서 말이지 뭐 3개월 넘으면 무슨 뭐 불법 체류자고 막 갖다 가두질 않나 말이지 뭐 사기 치는 놈이 없나 뭐 별짓을 다 당하는 게 이게 우리 조선족이 그랬는데도 그거를 다 참고 견디면서 해가지고 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간 사람들이 어떠냐 이 양반들이 그걸 잘 쓰질 못해. 그냥 뭐 그냥 하도 그냥 그 분하고 억울해서 제일 먼저 사는 게 오디오부터 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도 사고 아파트 사고 오디오 사고 나면은 벌어 간 돈 한 반은 다 써버려. 그리고 전에는 한국 오기 전에는 친구네 집에 무슨 뭐 부조 갈 때 예컨대 10원이면 됐는데 이제 한국 갔다 왔어. 그러니까 10원 내면 안 돼. 100원 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생활 수준이 그냥 막 확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심 쓰고 뭐 술 사주고 뭐 우물우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요 벌어 간 돈 다 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또 와야지.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렇는데도 이제 이쪽에서 재빨리 이제 경험을 했다든지 이제 야근 분들은 저 중국의 대도시로 나가요.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청도가 아주 대표적인 데인데, 한국 사람이 5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 나간 사람 5만 명이고 중국 조선족이 15만 명이 살고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는 우리 조선족을 중간 관리자로 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에 공장 무슨 뭐죠 이런 컵을 만드는 공장이야. 여기에 노동자가
중국 싼 노동자가 1,000명. 그러면 내가 그 10명의 조선족을 고용을 해요. 당신들도 관리해. 말도 오고 이러니까, 어? 100명씩 맡아가지고 관리해. 이렇게 관리를 시키는 거라. 이렇게 해서 조선족들이 그 중간 관리자로서 그 한국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야, 경영을. 어? 가만히 보니까는 뭐 이게 뭐 이러고 이러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내 독립하겠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아, 너 잘해라. 잘 됐다. 그 기계도 하나 띄워주고, 너 이거 해봐라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여기 오느라고, 혹은 여기 와서 사기당한 사람은 많은데, 거기 나가가지고서는 한국 사람은 조선족 의존을 하고, 조선족은 우리를 믿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경영들을 해요. 어느 정도를 하는 거니, 제가 그 작년에 갔을 때, 조선족이 15만 명이 되니까는 학교가 하나 필요해. 그 전에 학교가 없었죠. 최근에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지어준 거야. 학교를 지어줬어. 이렇게 서로 그 협력,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벌써 그 중국 조선족으로서 기업주가 된 사람이 한 3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아, 그 사람들. 점점 늘어나요, 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선족들이 요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 나간 기업인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기반을 닦아 나가는데요. 지금 중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만큼 나가 있느냐 했더니 뭐 많이 잡는 사람은 한 50만 명이 나갔다고 그래, 벌써. 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선족이 100만 명은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 통역을 해준다든지 뭐 중간 관리자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현상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 있는 데가 170개국에 700만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나가 사는데 조선족이 없는 데가 없어. 다 가서 살아. 뭐 뉴욕, 워싱턴 말이지, LA 뭐 우글우글 오고, 한국 사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서도 벌써 미국에서도 자기 기업을 내러 온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벌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한국 사람 사는데 중국 조선이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 한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번 와 나가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국 조선족이 와 나가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아마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 북한 친구들이 한번 또 와 나갈 시기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중국 조선족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 조선족 망했다게요. 전부 도시로 나가가지고 농촌이 텅텅 비고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있어도 아이가 없으니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어. 이제 조선족 망했다 그러는데 안 망했어. 산업화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 그렇게 지금 없어지고 무슨 뭐 낙오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업사회로 넘어가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역시 조선족이, 중국의 조선족이 참 그 바지런하고, 우리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모범적인 민족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산업화에서도 지금 모범생이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족하고 연해주로 넘어가고 중앙아시아에까지 끌려갔던 우리 이제 CIS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고려인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분이 55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200만이 조금 못 되는데, 하여튼 200만이 중국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우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민족이 사는 방법.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르게 우리도 체질화를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 옆에서 살려면 바지런해야 돼. 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 열 사람을 우리가 상대로 해야 돼. 이게 뭐 누가 무슨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 몸에 뱄어요. 우리도. 어? 그리고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가 뭐냐. 우리는 지금 생각하길 이게 미국이다, 이게. 미국에다가 딱 저걸 하면 돼. 그 옆에 놈들 거 볼 거 없어. 못난 놈들 거 배울 거 없어. 이게 이제 우리 장점이면서 약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잘 보이는 데가, 그 연해주, 연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분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들을 일기라고 합니다. 이민 일기. 그래서 이민 2기는 1919년부터 3.1운동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때는 일본으로 주로 갑니다. 2기는. 그 3기는 1945년부터 1965년 요거를 3기라고 합니다. 요때는 비교적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미국으로 주로 갑니다. 그때는 제일 많이 가는 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 입양아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 세 종류만 갑니다. 그 다음에 1965년에 미국에서 새 이민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2만 명의 쿼터를 줍니다. 매년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식으로. 요게 1965년에 새로 된 이민법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매년 2만 명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3만 명이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5기는 1975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아까 1965년 미국으로 들어갈 때 남미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나다로도 가고, 북미로도 가고, 남미 농업 이민을 가는 데가 요때입니다. 대개 65년 전후로 해서 가고, 그 해를 전후로 해서 독일 광부하고 가나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65년 이후에 가는 제4기는 구라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징이. 예, 구라파 문화. 백인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는 문화의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75년부터는 이제 제5기라고 그러는데 요건 뭐 왜 그러는 거니? 1975년에 월남전이 끝납니다. 월남전이. 월남전이 끝나면서 월남전 당시에 우리 국군이 2만 명이 있었고 월남에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노동자가 5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월남전이 끝났으니까 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고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동남아시아로.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나간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간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우선 간 지역이 다르고 백인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동남아시아는. 이거는 그렇게 저 일본하고도 다르고 미국하고도 다르고 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사람이나 이런 것도 달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여행 자유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저 모텔, 식당, 그저 기념품 가게, 여행사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이제 자리를 잡아요. 이분들이 호주, 뉴질랜드,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비가 이제 여섯 번째 되는 이제 고비가 이제 IMF가 이제 하나 고비가 됩니다. IMF 이후에 그냥 막 또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가. 근데 IMF 이후에 나가는 거는 방향이 없어. 아까 뭐냐, 일기는 어디 가고, 북쪽 갔고, 일본을 갔고 말이지, 뭐, 미국을 갔고, 뭐, 동남아시아 갔는데, IMF 이후에 가는 데는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아무 데나 막 가. 아무 데나 막 가. 뭐, 아프리카도 가고 말이지, 뭐, 미국도 가고. 작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그 불법 체류자를 사면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5만 명,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있을 게다. 어? 아까
지금 미국에 지금 20만 명이 넘는데 20만 명이 전부 이제 시민권을 따지 않았으면 영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저 쿼터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는 불법 체류자, IMF 이후에 간 불법 체류자가 많아야 한 5만 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때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8만 명. 미국에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야, 이건 너무하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그, 저, 조기 유학도, 뭐, 뭐, 기러기 아빠 조기 유학도요, 저거 다 이민될 사람들이에요. 못 와. 아이들 공부하면 올 것 같아요? 못 와요. 그러면, 그냥 그게 이제 또, 저, 이민의 한 형태가 되어버려. 그런 걸 낙하산 이민이라고 그래요. 가서 아이들 딱 떨어뜨려 놓고, 이제 엄마가 떨어뜨려 놓고 아빠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낙하산 무슨, 무슨 기러기 가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IMF 이후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졌고 지금도 매일 엄청난 수의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민의 역사로 말하자면은 지금도 대단히 큰 인구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이민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요전에도 저 한번 그 저 왜 들으셨죠? 그 저 이민 박람회에서 왜 캐나다 어디에 이민을 한다고 가서 뭐 신청을 해가지고 봤더니 뭐 형편없는 데라고. 지금도 그래. 이 개명 천지에 지금도 어디 가라 가자 그러면 와 사람도 못 사는데 그 남미 갔을 때도 똑같아요. 남미에 우리가 그 지금 예컨대 브라질에 한 지금 5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 전부 떠날 때는 저 이 농장으로 가려고 농업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농장 근처들도 안 가고 전부 도시로 빠져. 도시로 빠져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 중에서 옷 장사를 해 이걸.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저걸 하니까는 하여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남미, 미국 뭐 이런데 간 저 구라파 간 양반들은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아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일기생입니다. 이민 일기생들 그리고 가서 지금도 고생이 진행형이에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라를 잘 선택해서 가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1800년대에 이민을 간 양반들의 후손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 됐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자 한 1, 2년 내에 고생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해주에 지금 한 저쪽에서 돌아온 사람이 한 3만 명 됐고 우리 한국에서 농사지러 들어간 사람들이 16기업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연해주라는 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대충 여기서 이게 너무 길은 것 같은데요. 얘기를 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